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어떻게 좀 많이 추우셨죠? 오시는데. 네, 많이 춥습니다. 네, 영하 지금 10도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운 날도 이렇게 저희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미국 장은 괜찮았습니까? 어제 밤에? 네, 어제 나스닥 상승하고 다우와 S&P 500이 하락을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위험하다 또는 뭐 불편하다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잘 버텨준다. 뭐 이렇게 정도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특징은 나스닥이 시가 처음 시작할 때 1.3% 고점이 1.3%였고 다우가 0.9%였고 S&P 500도 0.9%였습니다. 종가는 나스닥이 0.5%로 플러스 0.5%로 끝났고 다우는 마이너스 0.62%, S&P 500은 마이너스 0.44%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기준으로 볼 때 고점과 저점,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1.5% 정도가 하락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할 때는 두 가지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호재, 이것이 네. 이제 작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신규 부양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황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타결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1,600억 달러는 빼고 합의 가능한 7,480억 달러를 먼저 합의를 하자. 분리 협상을 하자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타결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작용을 하면서 어제 상승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곧바로 하락하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뉴욕주에서 지금 봉쇄 조치를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면서 이것이 우려가 되면서 뉴욕주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뉴욕주에서 봉쇄 조치 나올 때 강력한 봉쇄 조치 나올 때 시장이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백신이나 또는 뭐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이벤트였지 않습니까? 이런 기존의 이벤트들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시장은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미국 시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하려면 다음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즉 다음 이벤트를 기다려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섹터별로는 다시 이제 뉴욕주의 봉쇄령 이 얘기가 나오면서 빵주들이나 언택트, 성장주 이쪽이 좀 상승을 했고요. 가치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사우디의 유선 뭐 폭피격 이 내용과 함께 유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주들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치주의 하락을 했다라는 것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는 이번 주가 빅 이벤트 주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있고요. 네. 이번 18일까지 신규 부양책의 타결 여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15일과 16일에 FOMC 회의가 있고 16일 날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고요. 수급전 요인으로는 18일 날 동시만기가 있고 그리고 그날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의 S&P 편입이 있기 때문에 수급전 요인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관망 분위기가 있고 장중 등락이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가만히 미국 시장 보시면 혼조 상태에 끝났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만 끝났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하지도 않고 큰 폭으로 상승하지도 그렇죠. 않았어요. 네.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건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 좀 다른 점은 그 폭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확실히 잡는 그런 시장은 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동이 좀 큰데 방향은 확실하지 않은 시장이 될 거다. 예, 왜 그렇게 보냐면요. 네. 장중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크게 하락했다가 또 호재도 있지 않습니까? 호재가 네. 있기 때문에 또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장중 변동성은 크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뭐 주간이 끝나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게 큰 폭으로 하락했든지 상승했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에너지 소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건강한 기관 조정으로 봐야 됩니까? 똑같은 현상인데도 맞습니다.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박병창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건강한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기간 조정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호재성 재료가 나온 것들이 반영이 다 되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라고 해도 정당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하라고 그렇죠. 용인할 수 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유지를 하는 거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나 그리고 위쪽으로 바라보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구나 네. 느껴지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신규 부양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FNC 회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네. 유동성 추가적으로 보강을 할 거냐 아니면 채권매입 프로그램 변화가 있을 것이냐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이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ECB 정책이 나왔는데 이것과 함께 이번 주에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ECB에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1.35조 유로에서 1.85조 유로로 5천조 유로가 더 이제 증액시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5천억 유로요. 그리고 매입 기한을 2021년 6월에서 2022년 3월로 연장했고요. 그리고 LTR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죠. 이것을 2021년 6월에서 2022년 6월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예. 내년도에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쓸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유럽시장 보면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건 왜 그러냐면 통화정책의 시장의 주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의 리스크의 본질은 금융환경의 리스크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기의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결국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럽은 통화정책은 통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정책은 각국에 가서 각국이 지금 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재정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얘기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FOMC에 가져오면은 두 가지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유럽은 ECB에서 얻는 통화정책하고 각국이 시행하는 재정정책의 불협화음이 좀 있어요. 그런데 네. 미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정책은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그 정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만약에 자산 매입 규모가 확장된다든지 증액이 된다든지 또는 매입 만기 변화가 생긴다든지 또는 신규 정책들이 나오면 이것은 유럽에서 나온 ECB에서 나온 것보다는 시장이 훨씬 더 우호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네.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것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잠깐만 언급을 좀 드리면요. 네.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선물에서 동시만기였는데 우호적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위쪽으로 바라보는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트도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봉을 보면 네. 정말 진짜 좀 어이가 없게 올랐어요. 아 그래요? 6주 동안 정말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격이 확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6주라는 게 미국 대선 딱 그때부터 오른 거죠. 예. 실제로 우리가 개별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올랐어도 자, 이쯤 되면 이거 한번 좀 떨어졌다 가야 되는데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지수가 예. 그런데 지수가 그렇게 올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상황에 이미 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수가 더 올라오고 이게 고점이라도 꼭 사야 되는 돈들이 있어요. 그런 돈들은 뭐냐면 인덱스 자금들. 네. 그리고 ETF와 연계된 패스비형 자금들. 이런 자금들은 많이 올랐다고 안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싸게서 이건 전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성 포지션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의 자금들은 미국 증시를 살피면서 종목 장세로만 가는 거지 전체 시장을 바라보지는 않을 네.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연말 됐지 않습니까? 이제 2주뿐이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연초 효과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제뉴얼 이펙트. 예, 거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 MSCI 아시아 지수나 코스피 지수는 12월하고 1월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예.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네. 그런데 코스닥은 12월하고 1월이 완전히 달라요.
12월에 코스닥은 빠지고 예. 1월에 오르죠. 12월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1월은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내용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양도세 관련된 것 때문에 네. 12월에 팔았다가 12월에 다시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것이 많이 이전에 해소가 되었고 또 그전보다는 훨씬 더 대기자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때만큼 이게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아니다 하더라도 아, 미리 그런 거 나오면 줍줍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우리나라 코스닥은 1월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거기 더불어서 제약바이오의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제피모관에서 예,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장에. 그리고 반도체 성장 사이클 계속 논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 더불어서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대만에서 정전이 있었죠. 그리고 대만에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반도체 라인이 지금 멈춰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성장 사이클하고 제약 이벤트를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하고가 이 중심으로 시장을 강세를 이끄는데 우리나라 네. 시장은 공교롭게도 반도체와 바이오가 시가총액 상위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국권이 바치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이 타 시장보다 글로벌 주요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의 특징을 보인다. 반도체 하는 데가 바이오도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국권하게 그냥 딱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열사에서 또 네. 바이오도 하잖아요. 딱 있고 그리고 지금 지난 며칠 동안은 바이오가 가장 강했습니다. 네. 바이오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 시장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우리 시장은 바이오와 반도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그게 제일 좋았으니까 우리는 그게 또 핵심인 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어쨌든 2020년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그 변화랄까? 새로운 이슈는 개인 투자자들의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 유입과 새로운 투자자들의 등장이잖아요. 네네. 그 양적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좀 다른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전반적으로 들어왔고 또 개인 투자들의 투자 패턴이나 전략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황은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투자 전략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좀 약간 공부하는 측면에서 네. 자료가 지난주에 NH투자증권하고 키움증권하고 증권거래소 자료가 나왔어요. 네. 이게 지금 CG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차분차분히 한번 읽어드리면서 네.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직접 투자할 때 어떤 공부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투자할까라는 힌트를 좀 얻어보고자 하는 시간을 예.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연령대별 수익률 순위라고 해서 NH투자증권에서 전체 고객 223만 명 전수조사를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령대별 수익률? 네. 아, 흥미롭네요. 이게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날 발표를 했고요. 네. 이 11월 17일 발표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의 자료인 것이고요. 네.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약 5% 정도 올랐습니다. 참고로 12월 14일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기준 2,77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연초 지수로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로 27% 올랐습니다. 야, 근데 10월까지는 5.7이었는데 네. 엊그저께까지는 27%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간 또 엄청 오른 거예요.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거의 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11월 동안 한 달 다 오른 겁니다. 아, 그때 싹 다.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6주 동안 얼마나 우리 시장이 강했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투자 비중을 볼 때는 4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30대, 50대, 20대의 순입니다. 네. 그런데 네. 증가폭은 20대가 가장 컸고요. 141%가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해외 주식 비중은 20대와 30대. 당연히 이제 젊은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수익률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네. 수익률은 1위가 40대. 아. 이 10월까지입니다. 17.1%. 네. 2위가 60대, 4.35%. 60대가 2위예요. 네, 3위가 30대, 1.74%. 4위가 20대, -0.5%. 5위가 50대. 50대 뭐야? 마이너스 7%. 50대 이게 뭐야? 꼴찌. 네. 자, 40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네. 아니, 내가 보니까 요 50대는 40대의 시대야. 옛날 프레임으로 봐서 그런가요? 제가 왜 이런가 또 제가 은밀하게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네, 네.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네. 50대가 이런 것 같습니다. 30대 좀 실패해도 되거든요. 네. 30대 제일 공격적일 거고. 그렇죠. 40대도 그래도 뭐 한번 배팅해 볼 만한데. 네. 50대가 가장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번 하락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저도 50대거든요. 50대요? 예. 지난번에 아, 박부님 50대예요?
예. 어우, 나를 왜 이렇게 달라고 근데. 진짜 40대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지난번 급락을 했을 때 50대는 네. 아마도 가장 빠르게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피했을 거예요. 아마 손절매도 가장 빠르게 했지 않았을까.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예. 아. 50대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 많아요. 예, 솔직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급락 후 반등한 3월 19일서부터 8월까지만 한정을 하면요. 40대가 35% 수익률이었고 30대가 29%, 20대가 26%였습니다. 네. 여전히 40대가 가장 높았고요. 좀 슬픈 얘기지만 자산대별 네. 수익률도 나왔는데요. 네. 50억 이상의 자산가들 수익률이 1위였습니다. 59%예요. 가장 59%요? 예. 그다음이 30억 이상, 그다음이 10억 이상, 그다음이 돈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예. 돈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았고요. 그다음이 1억 이하, 작은 돈인 사람이 4위이고요. 5억 이상, 1억 이상이 그다음이에요. 그러니까 1억, 2억, 3억 있는 사람들이 가장 수익률이 낮았고 아주 큰 돈이거나 아주 작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수익률이 높았다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대네. 1억에서 5억 사이, 이게 50대가 나왔거든요. 이게 정박한 50대들. 예, 나왔고요. 좀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발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우리나라 시장 MS가 마켓셰어가 29.6%나 되는 게 네.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전체 계좌 726만 계좌예요. 네. 이 계좌를 가지고 봤는데 올해 신규 계좌가 202만 개가 증가했고요. 여기에 2030 세대가 50%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체 비중은 30대가 29%, 그 다음에 40대, 20대, 50대, 20대 미만 역시 이런 순서가 됩니다. 키움이 조금 30대가 많네, 그죠? 그리고 회전율은 2030 세대가 40%, 4050 세대가 24%, 반분이 안 되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6월이 20조였고 8월이 26조로 전체 시장의 비중에서 60에서 70% 정도,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굉장히 해피한 일이죠. 아, 괜찮네. 이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들을 제일 많이 샀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권거래소에서 추정한 12월 11일 날 발표인데요. 올해 개인 유입자금 116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46조, 코스닥에 16조 정도, 합쳐서 62조고요. 예탁금이 작년 말 27조였는데 61조로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탁금 34조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이 20조예요. 여기 20조 중에서 테슬라가 3조고 애플이 2조라고 그러더라고요. 5조가 이 두 종목이고요. 20조, 이걸 전부 다 합치면 116조 정도예요.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추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주식을 갖고 있다 팔면 예탁금으로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웃으면서 들으셨지만 여기에 네. 굉장히 유의미한 우리가 팁이 있습니다. 네. 어떤 팁인지 한번 쭉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꾸준히 투자하면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세대는 40대입니다. 정프로. 이걸 보면 40대고요. 정프로 세대는 정프로 세대. 꾸준히 투자는 하는데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 작년에도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그래도 올해도 수익률이 좋았던 세대는 40대였다. 40대 네. 제일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하죠. 일반적으로. 네. 아니 우리나라 기준으로 48세인가 47세 때 네. 수입이 피크를 쳐요. 아, 네. 47세. 네. 그 자료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20대 신규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네. 수익률은 낮았어요. 20대가. 왜냐하면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60대 이상 자산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들지 않았지만 회전율이 낮았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60대 이상이. 그리고 30대에서 40대의 거액 자산가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는 네. 결과치가 나왔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형주이면서 시장 주도주를 바이앤홀딩한 그냥 사서 홀딩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올해는 가장 좋았다라는 결과치를 네. 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면에 시장 급락 시의 체리피킹 급락했 때 매수해서 반등에 네. 매도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올해 전체적으로는 또 가장 좋았다라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한 기관 투자가 있었죠. 연기금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급락했을 때 사서 맞아요. 올라오는 동안 계속 팔았어요. 그리고 30대나 40대보다 50대 주식 투자 비중 및 수익률이 낮은 것은 아까 좀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 그리고
개인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훨씬 더 있지 않았을까. 예.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고요.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펀드 불신으로 인해서 운용사의 자금 이탈은 계속해서 지금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금들이 개인들이 직접 투자 및 ETF 투자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황으로 넘어가서 잠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비중이 약 35% 정도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매번 달라지지만 우리 코스피 시가총이 1,800조입니다. 네네. 그러면 35%면 약 630조 정도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개인 비중이 사실 23%라서 420조 되는데 이걸 빼더라도 116조가 시장에 들어와 있다, 개인들이. 이 개인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전체 630조를 가지고 있다. 630조 중에서 외국인들이 사거나 파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 15% 이 정도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안 움직이는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10% 15% 움직인다면 약 10조 정도가 100조 정도가 움직일 건데 네. 개인들이 116조가 지금 들어와서 여기서 버티고 있다면 결국은 이 정도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우리 개인 투자들이 현재 이들이 빠지지 않는다면 네. 액티브형 자금들이 움직이는 것은 개인 투자들이 충분히 방어하고 견줄 수 있는 힘의 자금이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수급상 주도권이 개인한테 넘어와 있는 거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과거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팔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따라 산다 이렇게 거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시황에 따라 주식 투자 보유 기간과 투자 전략이 변화가 올해도 나타났는데 이것이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네. 이 정도 한 10가지 정도의 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이 통계 있잖아요. 세 가지 통계를 보면서 제가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네. 확실히 50대는 좀 보수적이에요. 네. 네, 그죠? 네,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안 들어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이제 게스트들을 쭉 연상해 보시면 50대들은 워닝을 계속 좋았고 대체로 보면 네. 주로 이제 33말 4초들 요 분들 네. 3말 4초 30대 후반 40대 초반 뭐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네.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비중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뭐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투자의 관도 있지만 경험치 예. 확실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좋은 말이죠. 진짜 최악의 상황을 많이 예. 맞아 보니까 어떤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솔직한 필드의 팩트를 말씀드리면 예. 여러분들이 증권사 직원으로 상담을 하거나 또는 돈을 맡겨서도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실제로 시장이 강세일 때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직원은 예. 젊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 국면에서 예. 많이 까지는 것도 예, 그쪽이고요. 젊은 분들. 예, 저희들이 보면은 네. 같이 앉아서 거래를 하더라도 예. 30, 40대 대리 과장 이 분들은 정보를 들으면 바로 액션합니다. 바로 액션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꾸, 그래 그럼 뭐 때문이야? 실적은 어때? 이렇게 더 생각을 하거든요. 더 생각을 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일단 지적부터 하죠. 예, 그거 확인해봤어?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구간 구간에서 올해 구간에서는 지금 이걸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네. 올해는 바이언홀딩이 이겼다. 그리고 체리피킹이 이겼다. 네. 변동성이 심하고 계속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빡주권으로 가는데 이랬을까요? 이러진 또 않겠죠. 시황에 그렇죠. 따라 다르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매매를 막 해서 단기 거래한 거나 아니면 그냥 들고 있었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들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높았다는 거죠. 올해만 특이한 게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1년 내내 단기 거래에서 벌었다 깼다 벌었다 깼다 해서 1년 동안 30% 버나 제가 맑게는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 하나를 잘 들고 있어서 1년 동안에 30% 올랐다가 한번 파나 사실은 비슷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이런 것도 있네. 주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돈 버시려면 일단 40대까지는 돈을 일부 버셔야 되겠네. 좀 모아야 된다. 예. 네, 왜냐면 50대 되면 보수화 되니까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없는데 보수화 되면 어떻게 하겠어. 그지? 그리고 이제 보니까 거액자산가 수익률이 높다라는 얘기니까 그건 연령에 관계없이 그죠? 네. 연령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거액자산가들은
소위 그 시장의 주도주들을 사가지고 홀딩한 것이죠. 그런 분들이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 의견을 잠깐 드리기도 했지만 네. 그 꼭 어떤 결론이 있거나 무엇이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유의미한 자료를 보시면서 아, 시황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거래 뭐 거래 빈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합니다. 뭐 저는 저도 50대 중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저하고 교류하는 사람들을 젊게 만들어요. 예. 네? 그래야 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네. 내가 좀 섞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권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의 투자자라면 조금은 적극적인 성격의 투자를 하는 지인들 후배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세요. 예. 네,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진짜 몰빵주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거꾸로 조금 보수적이고 조금 찬찬히 투자하는 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시면 그게 좀 섞이거든요. 뭐 주는 뭐 자기가 하는 거지만 네네. 그렇게라도 좀 그 인적 포트폴리오 좀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인적 포트폴리오. 네. 자 오늘 데이터에 예? 끝났냐고 여쭤봐야지. 끝나셨죠? 뭐 시간이 안 되면 근데 이거 팁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네네네. 팁 하나 주시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고 이 데이터 꼭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뭐 젊음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젊음은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게 맞아요. 젊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좋은 말씀. 고집 피우지 않는 게 진짜 젊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네, 유연해야죠. 네, 젊어도 고집쟁이면 그건 늙은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코스닥은 절대 안 해. 나는 소형주는 얘는 위험하니까 안 돼. 대형주는 또 뭐 대형주는 수익률이 별로 안 돼서 나는 이건 안 해.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고정관념을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형주는 안전하고 중소형주는 위험합니까? 또는 주식은 항상 바이앤 홀딩해야 됩니까? 장기 투자에 수익률이 낮고 단기 거래하면 수익률이 안 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유연성과 지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데 네. 그 부분에서 말씀 좀 드려보면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의 대형주의 성장주이고 주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선 거는요. 2000년도 들어서 IT 산업 발전에 연동한 것입니다. 반도체가 얼마나 굴곡이 있었냐면 하이닉스를 생각해 보세요. 망할 뻔했죠. 망했던 두 번이나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LG 반도체, 현대 반도체 하다가 지금 SK에서 인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술 발전의 구조적 변화 사이클에서 여기에 연동하는 것은 성장주이든 대형주든 상관없이 얘는 장기 투자에서 가져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경기 사이클에 연동하면서 그때그때 맞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 이슈 그 기간만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 이거는 대형주 소형주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기업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이걸 장기 투자할 거냐 단기 거래할 거냐 어떤 기간만 할 거냐가 구분되어 진다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이신데 참 지키기가 어렵긴 해요. 네. 나는 유연하다고 했는데 팔랑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바로 그 회사입니다. 나는 투자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데 고집을 부린다고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바람직한 고집과 바람직한 유연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말씀 제가 잘 뼈에 새겨드려야 돼요. 바로 새기면서 네.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